여러분 열루 레알이다 EAPAC 강좌 85편입니다 예 뭐였지? 야 뭔 말을 했지? 아 그래 PAC 강좌 85편 저번에 했던 시간정지 강좌 이펙트 편에 이어서 이제 진짜로 시간을 멈출 수 있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예 시작해보죠 전에 만들었던 어딨지? 그래 이 효과를 넣고 자 일단 이 0점 아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바깥에다 둬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일단 어드밴스드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여러 개 해야 돼요 명령어를 추가해 주시고 아 맞다 또 ULX라고 ULX 아시죠 여러분 예, 요새는 없는 서버가 없지만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ULX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그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. 커맨드에 ULX 프리즈 별표 다 하신 다음 자, 복사 다시 해 주시고 AI disabled 1 또 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였더라? 잠시만요. 잠깐만, 기억이 안 나. 응, 내가 뭘 알지? 기억이 안 나. 또 그 프로 물리 시간 줄이는 거 있었는데 뭐였지? 아 뭐였지? 아 생각이 안 나. 아 그래. FIHS 타임스케일 0 FIHS 타임스케일 0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예, 시간을 마찬가지로 0.1로 줄여야겠네요 옮겨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싸그리 빼준 다음에 얘도 복사해 주시고 이보자 안에 넣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빼주시고 얘는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보자 시간 계산을 해야겠네요 시간 계산 0.16초에 나타나니까 0.16초 이거 사라지는 시간이 2초 0.16초 2초 2초에서 5초 하면은 또 7초죠 그러면은 7초에 시간정지 효과가 풀리게 7초에 시간정지 효과가 풀리게 해두고요 7초에 나타나도록 설정해주시고 ULX 프리즈를 ULX 언프리즈 로 설정이 바꿔주시고 PYS 타임스케일 0을 다시 1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 AI Disabled를 아 잠깐만 이건 반대로 했다 아닌가? 모르겠다 다시 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실험해 볼까요? 3인칭 하나 터넣어 주시고 아 있다 이거 소환한 다음에 헛 더 월드 잠깐만 나 멈추는 건 안 했다 네, 시간은 멈췄는데 저를 푸는 건 안 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0.16초에 나타나는 거를 자 일단 0.16초에 나타나는 거 이거 여기다가 ULX on freeze 자신의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실험 더 월드
네, 시간이 멈췄습니다. 그리고 5초가 지나고 딱! 네, 이렇게 더 월드 효과가 완성되었습니다. 네, 참고로 NPC한테도 적용이 되니까 NPC를 한번 싸우게 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더 월드! 자, 이렇게 시간 흐르고요. 문제점은 이렇게 시간을 멈추면 가끔씩 얘네 개미 귀신 대장들이 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냥 제거했다가 뭐 다시 하면 되니까. 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좀비 이렇게 부닥칠 때 이렇게 날아갈 때 더 월드! 그러면 이렇게 시체도 멈춥니다. 어때요? 정말 신기하죠? 예, 이렇게 더월드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. 예, 총 더월드 하나 만들기 참 어렵네요. 그죠? 더월드 하나만 해도 한 20분씩이나 걸려. 예, 더월드 만들기 끝났고요. 예, 끝났습니다. 자, 설명을 좀 많이 못해서 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어쨌든 잘 이해해 주셔서 더 월드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뭐냐 그래 뭐 어쨌든 PAC 시간 멈추는 PAC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. 아, 참고로 이렇게 막 프롭을 멈추거나 그 레고드를 멈추거나 그러는 거는 그거는 싱글 플레이에서만 적용이 돼요. 참고로 NPC 그거 AI 없애는 것도 그 싱글 플레이에서만 가능하고요. 예, 시간 멈춘 예, 멀티에서는 ULX 프리즈 그거 플레이어를 멈추는 것만 가능합니다. 프롭이나 NPC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요. 싱글에서만 더 월드 효과가 온전하게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예,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. 예, 86편에서 뵙시다. 여러분 얄루 굿.